안녕하세요. 한길한방병원 우성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치료 중 하나인 항호르몬제 타목시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타목시펜을 복용하면 폐경이 된다고 들었는데 생리가 계속 나와요. 또는 한동안 생리를 안 했는데 갑자기 또 나와요. 이러한 경험을 하신 후 타목시펜 복용 중에 생리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항호르몬 요법이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호르몬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호르몬 자체의 분비를 억제하는 장기적인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다양한 호르몬 수용체 가운데 유방암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입니다. 이들 호르몬은 유방이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반면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호르몬 수용체 중 하나만 있어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분류되어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음성인 경우 항호르몬 요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엔 항호르몬제와 항암제를 동시에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약물 부작용이 커지는 데 비해 항암 효과의 증대는 크지 않아 현재에는 따로 투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치료를 마무리한 후에 항호르몬제를 5년간 복용하게 됩니다. 항호르몬 요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타목시펜입니다.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직접 달라붙어 정작 에스트로겐과는 결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호르몬 억제 효과를 내며 폐경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셀메스테인 등의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있는데 이는 폐경을 한 유방암 환자에게는 타목시펜을 투여하는 것보다 수술 후 재발률을 더욱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폐경 후 여성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호르몬제는 항암 화학요법보다 부작용이 적어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환자분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목시펜 부작용으로는 안면홍조, 상열감, 한출 등과 같은 갱년기 유사 증상들, 생리불순, 질출혈, 질건조증, 그리고 자궁내막암 혹은 혈전이나 색전 질환의 발병 증가, 근육통, 관절통,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리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에스트로겐을 지속적으로 억제함에 따라 마지막에는 폐경의 단계를 밟겠지만 항호르몬제라고 하여 복용 후에 바로 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갑자기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의 생리불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목시펜을 복용 후 생리가 지속된다고 하여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타목시펜 복용으로 인해 자궁내막 즉식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적 검진을 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항호르몬제 부작용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약제 복용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호르몬제는 유방암의 진행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하므로 무엇보다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법과 용량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길한방병원 우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